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BR텍. 매수가 비중은요? 30%고 3,250원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6월 달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분 같은 게 투자하는 게 우선 증가가 무슨 뭐 그 뭐야 전환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나 그러셨어요. 이게 테마로 붙어갖고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 사셨어요. 네네. 이게 트레이딩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종목들은 파동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예예. 파동 이게 보면 이 매집이라 그래요. 이런 주식들을 보면 이런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파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거래량. 네. 근데 이 파동은 아직 서 있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각이 이렇게 세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온 각들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각도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얼른 팔고 나오는 건 어떨까요? 좀 더 끌고 가시. 예, 거기 언저리예요. 예, 4,5천 원이 라운드 피결이거든요. 라운드 피결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은 네네. 여기 보면 이렇게 세로 차트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점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점선이. 네. 이게 뭐냐면 마디라 그래요. 이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그래 가로 차트라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3,000원, 여기에 3,500원에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서 3,500원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마디라. 이 마디에서 놀아요. 주식은. 이걸 레벨업이 되면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3,500원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은 4,000원. 요 마디 비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밀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팔고 수익을 챙겨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밑에서 샀으면 조금 더 물량을 줄이면서 가면 되는데 매수 단가가 따라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따라가신 거 아니에요? 예. 가격대가 따라가신 맞아요. 건데 그러면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트레이딩을 빨리 한다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1,5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막 여기서부터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따라가는 가격의 위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트레이딩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쫙 싸우면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